장을 비워주는 클렌징 주스 만드는 방법. 장을 비워주는 클렌징 주스 만드는 방법. 이 주스에는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물을 많이 마셔야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의 장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식사하거나 과식하는 습관, 여러 가지 독소의 영향을 받아 문제가 생기기 쉽다. 장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체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하지만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 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 클렌징 주스를 마시면 해독에 도움이 된다.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복부가 팽창되거나 염증이 생기고 가스가 차며 변비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 정화에 도움되는 100% 천연 요법이 있다. 도시중에 판매된 제품과 달리 세균성 식물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주스 레시피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장의 해독을 촉진시켜줄 것이다. 꼭 만들어 마셔보자. 장을 비워주는 클렌징 주스. 이 클렌징 주스에 들어가는 재료의 성분은 장 운동을 향상시켜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과 변비를 완화시켜준다. 이 주스의 영양분은 혈액 정화와 심혈관계 기능 향상, 신진대사 건강에 좋다. 주스를 만드는데 사용할 재료는 다음과 같다.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파슬리, 치아씨드, 아마씨. 이런 식품은 노폐물로 가득한 장을 비우는데 도움되고 더 심각한 소화 관련 질병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주는 식품들이다. 별표 참고 글. 복부 지방과 팽창을 완화하는 정화 스무디 클렌징 주스의 효능은 무엇일까? 이 주스는 소화에 좋고 변비 증상을 완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장 운동을 최적화시켜주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며 불안을 조절해주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A, C와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고 피부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활성산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억제시켜주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활성산소는 조기 노화와 여러 가지 질병의 주범이다. 세포에 저류되어 있는 체액을 제거하는데 도움되는 이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완화시켜준다. 칼로리가 낮고 에너지를 주는 음료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된다. 장에 사는 건강한 박테리아의 먹이 역할을 해준다. 방어 기능이 향상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해주며 산소와 영양분 이동을 향상시켜준다. 신장과 뇌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클렌징 주스 만드는 방법. 변비 증상이 생길 때 이 주스를 만들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평소에 식사를 하며 같이 마셔도 소화가 잘 될 것이다. 재료 오렌지 1개의 즙, 자몽 2분의 1개의 즙, 파인애플 슬라이스, 도장 파슬리 3줄기, 치아씨 1티 10g, 아마씨 간것 1티 10g, 물 1분의 2컵 100ml 만드는 방법.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 즙을 낸다. 자몽도 반으로 잘라 즙을 내고 오렌지 즙과
자몽즙을 믹서기에 넣는다. 파인애플, 파슬리, 치아씨, 아마씨를 다진다. 모든 재료를 다 믹서기에 넣고 물을 반컵 붓는다. 모든 재료가 부드럽게 갈릴 때까지 잘 간다. 맛있는 방법 만들어서 바로 공복 상태에 마신다. 30분 기다렸다 아침 식사를 한다. 2에서 3주간 매일 마신다. 별표 참고 글. 체중 감량을 위한 간 클렌징 권장사항장을 비우는 게 목적이라면 이 클렌징 주스를 마시면서 물도 마신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셔야 소화 건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디톡스를 하는 중에는 가공식품, 설탕, 지방 음식은 최대한 먹지 않는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덜할 것이다. 과일이나 채소,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된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 주스가 약물 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복부에 염증이 있는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장에 독소가 가득 찼을 가능성이 높다. 집에서 이 주스를 만들어 마셔보자. 소화기 건강이 한결 좋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